귀티라는 말이 귀한 티라는 거잖아요. 네, 되게 귀한 사람 같은 거. 근데 이제 이 귀가 나한테만 있으면 귀티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귀티인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아한 척하고 네. 뭐 꾸며서 돈 많은 척. 그냥 날 때부터 귀티난 척은 할 수 있는데 네. 대화를 나눠보면은 더 이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척이었구나. 혹은 이 사람은 진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구나. 그게 저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상대 못지않게 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이라는 전제가 네. 나이 들수록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수록 사람은 보통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뇌 구조도 그렇고 아, 그래요? 받아들이는 그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네. 쉽지 않고 내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굳어지고 좋게 말하면 내 철학도 생기고 경험도 많아지니까요. 네네. 근데 그럴수록 이제 전 진짜 어른이 되는 게 귀티나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냥 어른 말고 진짜 어른, 제대로 된 어른의 어른, 존경할 만한 어른 있잖아요. 존경할 만한 어른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귀티가 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귀티를 네. 결정하는 건 좀 젊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귀티가 나는 걸? 네. 젊을 때는 그런 척은 할 수 있는데 네. 진짜 그 사람의 진가와 귀티를 보려면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노년기? 아, 저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빨리 말고. 그냥 지금 속도가 좋습니다. 네. 아, 지금 말, 마음에 없는 말 했어. 네, 얼른 주워 담으세요. 네. 그, 저는, 한, 네. 한, 아, 지금 나이 좋아요. 아, 지금 나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유리한 순간들. 그런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올라가지고. 그쵸. 그렇게 나이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적당히 나이도 먹은 것 같아요. 저 어려 보이려고 머리도 염색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말. 네. 보통 사람이 이렇잖아요. 내 장점이 뭐가 있지? 하면은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단점이 뭐지? 네. 생각을 하면 거기서 저는 내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단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이 엄청 빠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말이 빠르지 않고 행동도 엄청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반대로 포장을 해볼까요? 네. 우아함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아. 여유 있고 네. 우아하고 그런 느낌. 아. 그래서 내 단점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네. 어떻게 더 극대화를 해서 좋은 이미지로 만들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여자치고 좀 굵고 네. 중저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나운서 톤이에요, 아나운서 톤. 근데 그거를 다듬기 네. 전에는 스스로 내 목소리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저한테 DJ를 시키면서 이제 예산이 없다. 네. PD로 입사를 했는데 네. 네가 진행 좀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 방송에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근데 녹음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듣는데 고역인 거예요. 아, 처음에 들으면 좀 그렇죠. 네, 처음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네. 이상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 트레이닝을 막 6개월을 하는데 막 선배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편집실에서 안 나오냐. 몇 시간씩 이거 1시간짜리 하는데 왜 6시간을 있냐. 내 목소리 듣기 싫어서 이거를 다시 녹음하고 다시 하느라. 근데 그런 과정을 걸쳐서요. 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 중저음이고 굵으면 그냥 그렇게 발성을 세게 해서 그냥 아예 멋있는 목소리로 가자. 그리고 이것도 내 개성이 될 수 있겠지. 였습니다. 단점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감사합니다. 장점이 된다. 그 단점이 많은 사람은 장점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마 PD를 하셨으니까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출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캐릭터를 부여를 할 때 네. 장점이 극대화돼서 부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한도전처럼 네. 좀 단점을 웃기게 희화화시키거나 캐릭터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호감으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PD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겠네요. 귀티 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각자의 귀티라는 거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귀한 사람. 그렇죠. 레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네. 브랜딩에서 나오고 그게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고
그리고 또 근데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스로만 귀하게 여기는 분들. 아, 네. 네, 그러면 전 그것도 귀티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막대하고. 네. 나만 최고야. 그러면 이제 스타병 걸린 사람처럼 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 또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저의 단점은 그거예요. 전문성이 없다. 네. 어떤 부분에서요? 저 전문성이 없잖아요. 학위도 없고. 뭔가. 아, 이미 충분히 브랜딩으로 네. 탑을 찍으셨는데 전문성을 말씀하시네요. 빨리 이렇게 후딱 하는 건 하는데 사람이 장인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약간 모노즈클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일본의 장인 정신. 아. 극도의 완벽함. 이런 거.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FM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돈이 없으면 네. 공격수 중에 헤딩만 그러니까 돈 많은 구단에서는 이렇게 뭐 헤딩, 주력, 슈팅, 패스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뛰어난 사람을 뽑죠. 네네. 근데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 구단에서는 진짜 헤딩만 뛰어난 애 하나랑 센터링만 뛰어난 애 한 명 뽑아가지고 그냥 그 코스만 공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튼 그 뭐냐면 저는 단점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장점이 완벽하면 그걸 조립해서 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완벽주의랑은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장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도 장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네. 일을 지금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 되네. 그렇죠. 예. 네. 많은 분야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걸 또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단점을 네. 저는 이렇습니다. 네. 그게 또 되게 멋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귀티가 나는 나를 캐릭터화 시키는 그런 장점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저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네. 저를 좋은, 훌륭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메일. 신사임당님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뭐, 왜? 나 아무것도 아닌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게 너무. 저는 그게 너무 부담돼요. 부담되시겠지만 네, 어쨌든 그, 이루신 게 있으시니까. 아, 이룬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네,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근데 저도 그런 메일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근데 되게 네. 저도 같은 너무 공감하거든요. 네. 내가 뭐라고.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시작을 안 해보셨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감사하다. 그런 건 없다. 인간의 저도 전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만나보시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네. 아무런 것도 없지 않아요? 사실.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은. 아. 왜냐면 유튜브를 진짜 네. 성격대로 하기 때문에 네, 네. 진짜처럼 살거든요. 네. 왜냐면 애초에 이 채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오, 이 네. 채널을 기획하고 만든 채널에서는 뭔가 컨셉도 있고 그 캐릭터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뭐 힐앤최 같은 것도 했을 거고 네네네. 야 필앤최에서 따와서 이런 해보자고 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제가 와이프랑 이제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그 와이프랑 애기랑 이제 네. 막 그 씻고 있고 네네네. 바닷가에서 놀다 와가지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있다가 네.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올린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게 대부분 이제 잘 된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으로부터 시작한 채널은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채널을 기획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네. 상품으로서 만든 채널을 시작하는 분들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악플이 달려도 그냥 이 상품에 대한 아까 그렇잖아요. 내가 맥도날드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가 맥도날드 새로 나온 메뉴가 맛이 없어. 그거 막 사람들이 욕해. 그럼 내가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채널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상처받지. 저도 사실 그거를 지금 분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분리가 안 돼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딱 정리를 했죠. 아 이것은 이것이고 나는 나다. 어차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맞아요. 그래서 신사임당 채널은
원래 나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컨셉으로 하는 채널이 신상과 채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더 그러니까 착 좋은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안 좋은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별일이에요 나한테는. 네. 근데 특유의 그 밝음이라든지 뭔가 에너지로 별일을 별거 아닌 일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힘든 일이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유머로 승화를 하든 아니면 뭐 솔루션을 주든 아니면 담담함으로 그냥 받아주든. 아, 힘듦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사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옆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죠. 어, 난리 법석 치는 사람 말고. 네. 오히려 그걸 더 막 심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되게 심각한데 그걸 심각한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맞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귀한 만큼 저는 꼭 평생 가고 싶은 사람 중 하나인 듯합니다. 귀한 사람이 되려면 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멘탈이 탄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워낙에 이제 멘탈이 탄탄하고 좀 유머러스하거나 네, 밝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그렇죠. 받아주고. 우리 애가 좀 그래요. 아, 맞아. 우리 애는 좀 그래. 내가 진짜로 애 저희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나오셨어. 뭔가 그럼 다음에 하지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집 애들은 장난감 네. 같은 거 내가 사러 간데 없으면 막 울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 애는 그럼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 나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 얘가 그 약간 쿨한 거. 저희 애 매력은 아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 네. 저는 좀 쿨한 남자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렇지 않아서. 저는 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집착이 심한 타입이라서 아마 저희 직원들도 그런 거를 느낄 텐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희 애는 되게 저희 와이프가 되게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쿨해요. 그 성향을 네. 닮으셨다. 무던하고 닮았나 보다. 예. 네. 사람이 베이스가 네. 태어날 때부터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사람 베이스가 약간 우울한 사람이 있고 그쵸. 베이스가 행복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약간 우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머리에.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삶이 가라앉는 느낌을 네, 받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베이스가 행복 베이스거든요. 크, 잘 만나셨네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삶이 더 상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게 야 맞아.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힘들고 우울감 오고 막 무기력하고 저는 그 제가 경제적 자유 막 이런 거 한동안 쫓아가지고 일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어. 네, 아무것도 안 했더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어쩌면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떤 이런 성향 때문에 네.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그 책 제목 킵고잉처럼 계속 네. 나아가시는 성향이시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계속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스스로가 행복 베이스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항상 불안함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콘텐츠나 글과 말을 통해서 승화를 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 갈 때 지각하면은 네. 아, 좀 일찍 나올 걸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뛸 걸. 체력이 남아 있었는데 뛸 걸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아, 뛸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했어서 시험 끝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네. 더 잘했고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아니 그때 공부할 걸. 지금 후회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맞아요. 공부 더 열심히.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닌데 더 할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적당히 살아가지고 네. 그 후회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딱 결심을 한 게 후회를 안 하려면 겁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어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네. 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시작을 못하고 또 몇 년이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 네. 나 자신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후회하고. 왜 그때 안 했지? 이러면서. 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 있고 귀티나는 사람은 네.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원하는 방향이랑 삶이랑 일치해서 사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어라는 걸 원해. 그럼 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니? 이런 사람. 그럼 이 사람 성과가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귀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너 돈 버는 삶을 살고 있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맞아요.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나는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귀티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딱 맞는 사람은 그게 어떤 방향이든 내가 되고 싶은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이 귀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약간 자기 효능감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와 삶을 일치시키려는 과정에서도 네. 커봐 나 이거 하네 했는데 이런 자기 효능감이 계속 생기면서 네. 더 어깨도 펴지고 그 아우라가 밖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삶이 계속 우울하거든요.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숙제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것을 까먹으면 못하게 되니까. 그쵸. 그럼 이거를 내가 까먹을까? 이거 근데 쓰는 것도 귀찮아서 써놓는 것도 귀찮아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러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왜냐면 말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제로는 게임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큐 감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게임하다 중간에 밥 먹을 때 있거든요. 밥 먹을 때 그 다른 거 안 보고 다큐멘터리를 네. 틀어놓고 밥을 먹는 거.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맨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마치 다큐멘터리 대단한 걸 준비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는 마이클 무어처럼 뭐 이런 걸 하고 하면 어떨까 말만. 맞아, 맞아. 근데 실제로 삶은 안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귀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딱 맞추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뭐 한 칸이라도 더 귀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저는 이거 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 있으려면 원하는 것과 하는 것을 일체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나이가 들거나 할수록 조금씩 가치관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내가 지향했던 게 이쪽이었는데 네. 명예를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돈을 벌고 싶어. 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끊임없이 하면서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이 네. 또 중요하다 해서. 알게 되면 또 바꾸면 되니까. 그쵸. 네. 그걸 계속 찾아가고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일치시키려고 하고 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표가 바꿨으면 또 바뀐 삶을 살면 되고. 그쵸. 회사가 좋은 점은 목표를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KPI 계속 나오잖아요. 네. 회사가 좋은 점이에요. 그게. 목표를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목표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할 게 있잖아요. 근데 퇴사하면은 스스로 해야 네.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쵸. 네. 그 나를 귀하게 여기는 과정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스로의 목표와 나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 네. 그것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네. 딜레이를 하면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네. 날 미워하게 된다고. 나는 왜 이럴까. 결국 이거 봐. 난 작심삼일이야. 내가 그렇지 뭐. 근데 그걸 반대로 아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 목표가 이거니까 해야지. 내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영상을 위해서 편집이 싫지만 편집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는 거죠. 싫은 네. 것을 참고. 그 참는 과정이 결국 나를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할 말은 하는 힐앤쉔이 모시고 네, 이야기와 관계에 대한 말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